제주 종합경기장 일대를 재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제주도는 관련 용역 중간 보고에서 제주 종합운동장이 낡아 지난 2022년 20억 원의 보수 비용이 드는 등 해마다 수억 원대 예산이 들고 있다며 종합경기장과 한라체육관을 철거한 뒤 복합시설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이 복합시설에는 수영장과 헬스장, 호텔과 면세점, 전통시장 등이 들어서며 총 사업비는 7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. 제주도는 오는 8월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.